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?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런 정황과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 당에 좀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외교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국방 전문가를 이제 국가안보실에 앉힌다든지요. 그다음에 장관으로 임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또 장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통상적인 맥락에서의 준비가 아닌 다른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.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?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?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.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.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재판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하셔서 판결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.